김정하고 이 현송어라고 이 두 여자 중에 누구랑 더 그 김정하고 일을 더 많이 해요? 아,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여정은 때때로 김정은의 대리하는 역할을 해요. 대신하는 역할을. 그리고 현송월은 김정은을 잘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송월이랑 김정은이 같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여기에 굉장히 어떤 의미를 두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김여정과 김정은이 같이 나게 되면은 굉장히 여기서 저들이 파워를 갖다 과시할 생각이 있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딱 다르네, 상황이. 그런 다음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김여정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북한 안에서는 대한민국이랑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갔어요. 뒤집혀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누가 하나 날아가야 돼요. 그 일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김여정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은 밑에 사람들이 굉장히 편해져요. 동생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외교의 비공식적 채널이 한 사람으로 통일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에도 이익이 되는 점이 있어요. 아, 쓸데없이 돌아가거나 쿠션 치지 않고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도 이제 사업을 하다가 어떤 개인 회사예요. 중견기업인데 일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사장이 난 나가서 사과하기 싫대요. 그러면 동생한테야 전무인 동생한테 네가 나가서 사과해봐. 그러면은 동생이라도 나와야지 다들 그래도 성의 있구나 생각하거든요. 근데 딱 동생이지요 이제. 왜냐하면 여자들이 나 여자가 나 여자 동생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막 사장 나오면 멱살 잡을 것 같은 사람들이 여자 멱살을 못 잡거든요. 그런 다음에 남자들이 나가면 막 서로 싸우는데 여성이 나가니까 싸우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고 앉아보자 그러면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 생각을 기묘하게 써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나씩 다 걸리네. 하나씩 걸려. 사실은 맞죠. 이 현송월 대 김여정. 저는 오늘 주제를 듣고서 너무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쭉 지금까지 현송월의 어떤 이례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감탄해 왔지만 지금 이 토크를 실시간으로 김여정이 옆에서 듣고 있다면 김여정 입장에서는 화도 안 나고 웃음이 나올 정도일 거예요. 두 사람의 권력의 역학관계는 현재 그러하다. 예컨대 김정은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북한의 외교 대상 1등은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김여정이 최근에 내뱉었던 말들을 제가 쭉 복기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미국산 앵무새다. 청와대를 향해서 특등 머저리다. 청와대를 향해서 철면피한 괴변. 저능하다. 겁먹은 개다. 이런 발언을 김여정이 했다는 거군요. 근데 이런 발언들은 바꿔서 말해보면 현송월의 입에서 예컨대 삼지연 관현악당을 끌고 와서 남한에서 뭐 예컨대 문체부 장관을 향해서 저런 미국산 앵무새나 특등 너저리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에 앉아있으니 이 나라 꼴이 우습겠지요? 라고 현송월이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현송월은 절대 못한다. 못하지. 그러면 게임이 안 되네. 북한 내에서 김여정 대 현송월이 갖고 있는 위상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높이 차이가 김여정과 현송월 사이에는 분명히 존재한다. 맞네. 근데 동의하는데 동시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속단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김여정을 처음 미디어를 통해서 봤을 때 그 이미지의 기준에 따르면은 김여정은 저런 식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 원래. 저런 험한 말을 입에 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에이 설마 본인의 성정상으로도 못할 뿐만 아니라 권력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권력이 그게 없지 라고 판단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현송월이 못한다? 그거는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한번 해보면 맞들리거든. 국쟁이 할머니가 처음부터 욕했겠니? 하다 보니까 그런 거.